이거 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해. 얼마 안 되지만 너 마음에 주려고 모았어. 공부를 다시 시작해도 되고 작게 장사를 해도 되고. 저한테 아무 기대 갖지 마세요. 전 이미 끝났어요. 누가 그래? 누가 그래? 누가 끝났대? 누가 끝났대? 제발 못난 소리 좀 그만해 제발. 너 이런 놈 아닌 거 내가 알아. 엄마가 알면 돼.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엄마가 알면 되잖아. 인턴이 공기가 빠져도 탄탄이 빠졌네. 감히 누굴 바람 맞춰. 내가 다시 전화해볼게요. 내가 너무 늦었지? 응. 근데 아줌마는? 말도 마라. 아까 가게 앞에서 한판 생 난리가 났었어. 왜? 무슨 일인데? 그쪽이 무슨 깡패예요? 시진 오빠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?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? 이거 안 보여? 뭘 제대로 알고 말해. 그놈이 또 그쪽 멱살 잡고 설칠까봐 몇 마디 해준 게 다야. 아저씨가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니까? 불편하다고! 이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인간이 주변을 맴도는 게 싫다고. 이제 설명됐지? 시준 오빠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. 막말하지 마요. 그쪽은 그 인간을 너무 미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. 살인죄. 그거 죄질부터 평범하진 않잖아. 이봐요. 정신 차려 심청이. 남자한테 그딴 취급받으면서 목매는 거 보기에 썩 유쾌한 수뇌부 아니니까.